안녕하세요. 초록 수민입니다. 제가 이거를 작년에 사서 이제 잘 키웠던, 그게 뭐였더라? 카랑코엔데요. 내가 너무 잘 자라서 적심해가지고, 화분에 이제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. 얘가 이렇게 점점 입장이 떨어지고 말라가는 거여서 다시 손을 좀 보려고 이렇게 뽑았는데 이렇게 뿌리가 겨울이라 제가 물을 안 줬어요. 그랬더니 뿌리가 이렇게 다 없네요. 이게 많이 생긴 거예요. 이게 적심한 거니까 이렇게 심은 건데 이제 뿌리가 난 거죠. 지금 한 가을에 해줘가지고 10월에 지금 제가 적심을 해줘가지고요. 지금 10월, 11월, 12월 한 4개월 정도 됐어요. 뿌리가 이렇게 난 거예요, 이제. 근데 다들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잘 키우시더라고요. 그런데 얘는 뿌리가 많이 났네요. 저는 얘가 점점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어가지고요. 이렇게 모아가지고, 한번 잘 키워보려고, 이렇게 좀 뽑아봤어요. 아이고. 얘는 완전 다 말라서 밑에가 물렀네요. 얘는 물렀습니다, 아래가. 물른 곳은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아래를 만져보니까, 좀 물러버렸어요. 수분 흡수를 못하니까 얘가 시들시들하네요. 이렇게 물른 아이는 빼고, 잘, 적심을 이렇게 잘했고요. 요 아이들만 이렇게 짱짱하게 심어주면 될것 같습니다. 얘가 베란다에 있어서 그런지, 거기 베란다 좀 춥잖아요. 그래서 성장을 좀 많이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고 또, 춥다 보니까 제가 물을 많이 못 줬어요. 그래서 더좀 비실비실, 꽃대를 못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왜 다른 분들은 꽃대가 많이 올라왔는데, 저는 왜 이렇게 꽃대가? 꽃대가 없을까요? 아쉽네요.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풍성하게 심어주면 여름에 안 되겠죠? 이렇게, 한 군데에 풍성하게, 화분에 지금 적시 뿌리도 없는 것도 있고, 적고 빽빽하게 한번 심어 보고요. 물 관리가 지금 안 되는 상태라서, 꽃대도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도 모르는 상태고, 관리가 좀잘안 돼가지고, 나눔하고 싶어요. 근데 얘가 지금 나눔할 컨디션도 아니고, 지금 날씨도 춥고. 꽃이라도 있으면 나눔 드리면 누가 가져가실 텐데, 지금. 어쨌든 제가 여기다가 풍성하게 잘 키워가지고, 살려서 봄이 좀 따뜻한 봄이 오면은 나눔을 하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얘가 잘 커요. 근데 꽃이 안 펴서 그렇지. 다른 집에는 꽃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. 아유, 부럽습니다. 근데 저는 있는데, 꽃이 이쁘다고 또살 수도 없고, 이렇게 있는데 또꽃 보려고 또 사기 좀 그렇잖아요. 얘가 좀 꽃대가 올라와야 되는데, 꽃대는커녕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빽빽하게 심어서 관리를 해보고요. 죽이는 것보단,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저번에 흙이 이렇게 한번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. 그때 하면 너무 빽빽하게 될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물 관리가 힘들어가지고요. 제가 빽빽한 걸 알면서도 이렇게 심어줄 수밖에 없어요. 얘를 또 물을 푹 주고 하려면은 지금 뿌리가 다 없는 상태고 적심해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뿌리 발달이 많이 안 돼가지고요. 물을 푹 주고 하려면은 이렇게 빽빽하게 심어서 키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심어져 있는데 이게 분이 크다 보니까 제가 과습이 일어날까봐 물을 못 주고 있었어요. 그래서, 여기, 작은 분에다가요, 심어주고, 물을 좀 많이 푹 주고 좀 어떻게 꽃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. 이제 꽃이 피잖아요. 필 시기잖아요. 이게 카랑코에. 그래서 여기다 심어주고, 물을 푹푹 주고, 아유, 이렇게 축축 처지네요. 또 이게, 물마름이 잘 된다는 그 우암도의 이 화분이에요.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가지고, 엄청 빽빽하게 됐어요. 그래서, 저는 어차피 선풍기를 돌려줄 거기 때문에,
어떻게 할까요? 물을 줘야 될까요, 지금? 뿌리는 바짝 말라 있었는데 또 입장은 또 이렇게 모르겠네요. 참 어려워요, 이렇게. 아유, 이렇게 어렵습니다, 저는. 카랑코이도 다육이과인데요. 다육이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카랑코이가 다육이보다 더 어렵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심어줬고요. 물을 주겠습니다. 지금 좀 축축 처진 애들도 있어가지고. 물을 주고 선풍기를 샥 말려가지고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지금 이렇게, 물을 줬습니다. 물을 주고, 선풍기로, 말리고 있습니다. 선풍기로 말리고 물을 주고, 꽃이, 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